이어갑니다. 라온 시큐어 진단할게요. 빵빠레님의 종목으로 이어가고요. 매수가는 2,540원에 비중 15% 가지고 계시네요. 라온 시큐어는 작년부터 지금 계속해서 좀 박스권에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. 2,000원에서 3,000원 요 사이를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시청자님 매수 가격이 딱 그 중간에 있는데 크게 오르지도 크게 떨어지지도 않아서 요 박스권 대응만 그래도 잘하면 수익을 챙겨갈 수 있을까? 라온 시큐어는 어떻게 해야 돼요? 예, 역시 뭐 요 주식 방송이라 앵커 분께서 역시 잘 알고 계세요. 조금 괜찮았나요? 박스권, 예, 박스권 저도 보고 있는데 정확하게 네. 얘기하십니다. 이 IT 보안 인증 플랫폼 기업입니다. 라온 시큐어는 뭐 저도 삼성 갤럭시 보안 관련해서 관련주이기도 했고 뭐 네. 모바일 신분증 관련주로 테마주로 좀 많이 뭐 강했었죠. 뭐 그다음에 뭐 해킹 뉴스 나오면 뭐 강하게 좀 반응하는 그런 종목입니다. 실적은 뭐 나쁘지 않은 기업입니다. 뭐 지난해 매출액이 518억 원 나오고 영업이익이 16억 원 정도 적자가 나왔어요. 근데 뭐 단기 순이익은 60억 원 좀 나왔는데 이게 뭐 단기 뭐 신규 사업 이전 뭐 일회성 비용 같은 것들이 좀 반영이 좀 됐어요. 그다음에 뭐 이제 인건비 같은 것들이 증가해서 단발성으로 좀 영업 손실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올해는 보니까 해외 매출이 조금 증가할 걸로 보여져요. 그래서 올해 매출은 660억 원 정도로 전년 대비해서 한 27%가량 늘어날 그런 전망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뭐 국내와 해외 모두 이제 시장에서 성장이 좀 기대되기 때문에 올해는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 정도를 뭐 목표로 좀 하고 있다고 해요. 예,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 정부에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신분증 관련해서 모바일 신분증 체계를 좀 수출하고자 하고자 합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에 뭐 레퍼런스가 있어요. 예, 뭔가 수주 실적이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같은 그런 동남아시아에서 수주가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뭐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. 제가 지금 차트를 띄워놨는데 저희 앵커님께서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박스권이에요. 예, 엄청난 박스권입니다. 뭐 이런 종목 보기 힘든데 되게 뭐 어떤 경제 어떤 위기 같은 곳이 와서 이렇게 하회하지 않는 한,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2,300원 정도거든요. 요 정도 하회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박스권으로 2,300원 뭐 초반대에서 2,700원 정도, 2,600원 후반대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. 그래서 뭐 그거 감안해서는 실적도 뭐 나쁘지 않고 뭐 적자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좀 보실만 합니다. 근데 뭐 지금 장세가 아시다시피 뭐 반도체, 그다음 반도체가 또 안 가고 오늘은 또 막 지수가 안 좋으니까 막 정치 테마 이런 쪽이 막 움직이거든요. 그래서 지금 보안 쪽은 뭔가 모멘텀은 좀 없긴 합니다. 예,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박스권 대응 하시면 되겠고요. 박스권 대응이니까 지금 2,540원이면은 2,600원 이상, 2,630원, 2,650원 정도는 한번은 움직일 수 있어 보여요. 한두 달 안에. 그래서 그런 박스권 대응하시면 어떨까요? 그러니까 손절은 필요 없고요. 예, 15%신데 2,600원 이상부터 매도하시면 어떨까 합니다. 네, 라온 시큐어는 한마디로 큰 재미는 없겠지만 박스권 안에서 소소하게 수익은 챙겨갈 수 있을 것 같고요. 2,600원 이상에서 수익을 조금씩 챙겨가시는 전략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네, 뭐 위아래 다 우리.